와, 형이랑 방송하다니 오마이갓 딱이죠. 아 여기구나. 민석이 잘... 먼저 들어가자. 네. 오케이. 아닙니다. 오마이갓. 진짜 술집이구나. 어 그래. 아 근데 이 세 분 들어오시는데 되게 민증 검사해야 될 것 같은. 되게 젊은 기분이다. 어이 좋다 비주얼이 정말. 너 오늘 우리가 마크를 지금 집중 공략하기로 했거든. 네, 갓 20살. 그렇지, 20살 됐으니까. 그러니까 마크는 이것 좀 달리니? 저는 진짜 인생 술집 나온다고 들었을 때 처음으로 마셨어요. 아 연습하려고? 아 리허설 하듯이 마셨어요?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멤버랑 같이 진짜로 마시다가. 얼만큼 드셨어요, 주량? 그때 한 7잔 정도, 한 7잔 정도 마시다가 소주 한 잔 꽤 먹었네, 그래도. 7잔 정도. 왜냐면 스윙 그리고 어디였지? 단층 두 개로 와가지고. 얘네들 신인 때부터 늘 얘기해서 생식기 조심하라고. 아. 생식기요? 생식기 조심하라고. 아. 남자는 맞아 진짜. 항상 자나깨나. 지금 마크 지금 어리둥절. 그런 거 아니죠? 마리둥절. 생식기가 뭐예요? 어? 어?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, 형. 캐나다. 라이브. 마크야, 너 육회는 먹니? 아, 네, 육회. 아유, 또 그래도 막내 왔는데 또. 야, 나 이렇게. 나 진짜. 감사합니다. 난 왜냐면 손 받치는 걸 절대 안 하는 게 내 손에 묻을까 봐 안 하는데. 우리 막둥이 왔으니까. 먹어. 오, 너 진짜. 아. 그 다음에 소주로. 마크야, 신기한 거 보여줄까? 네. 형. 내가 이거 한번. 그래. 이런 거. 꼭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해놔야 돼.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은 여자친구 만날 때 이거 나 이거 잘해가지고 장가 간 거야. 와이프가 여기 훅 빠졌어. 와! 와! 스웩! 오! 지금 마크 표정이 와! 와 진짜 이거 재밌다 이거. 소리 같은 거 재밌어. 술자리에서 이런 거로 주도권 딱 잡으면 여자들이 어? 와! 오, 되게 편안해서 나 멋있지 이게 보여서 너무 별로였어. 이게 아저씨가 나왔는 이게 실패할 때가 있거든. 맞아. 근데 지금 소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거야, 그치? 좀 해. 어린 친구들이랑 그죠? 건배사 같은 게 따로 없을 거야. 건배사 뭔지 알아? 네, 알아요?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. 배웠지. 한 번 해봐, 건배 4. 건배 4. 뭐라도 영어로 해야지. 아, 뭐 어떤 거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? 편하게 영어로 해도 되고. 뭐. 2018 어때요? 이렇게. 아, 올 한 해 네. 행운이 깃들자 뭐 이런 거로. 네. 그럼 마크가 영어로 먼저 2018을 외쳐주면 우리가 다 같이 2018 읽을까요? 그래, 영어 잘해. 수액 있게, 2018. 2018! 2018! 2018! 요! 아, 역시 첫 장은 언제 하시구만. 야, 근데 우민이가 어머 사랑해요. 오, 마크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괜찮아? 네. 마크 어때? 어머 어땠어요? 기분이 맥주 먹으니까 마크 친구? 그 이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게 술이라는 걸 까먹어가지고 생각보다 그 느낌을 또 오랜만에 느꼈어요. 셋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친한 거예요? 사실 마크랑 창민이는 이렇게 술 먹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같이 어울린 적도 없고 그렇지? 예, 그냥 회사에서 지나가다가 인사한 정도만 있지. 이렇게 사석에서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. 제가 그 사이에 있는 접점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, 교집합이구나. 네, 이렇게. 네, 어? 네,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. 마크는 이제 제가 데뷔 초 때 연습생 때 딱 들어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. 아, 중1 정도. 중1. 아우, 진짜 귀여웠겠다. 그때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못했는데. 와, 중1.
조그만해가지고 말은 또랑또랑 아주 눈도 똘망똘망하고 제가 연습실에 가면 마크만 찾고 그랬어요. 지금 마크 표정이 어른들이랑 술자리라서 술 안 취하려고 눈 이렇게 똘망똘망 뜨고 있는 거 같아요. 긴장하고 있어요. 왜?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약간 온 것 같아가지고. 벌써? 벌써? 아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어? 잘 모르겠어요. 난 모르겠어요. 장원이 야 아직 많이 무거워지면 안주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. 근데 그렇게 꼬맹이 때 봤던 마크가 지금 커서 같이 술 먹고 이런 거 되게 기뻐하시겠다. 제가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. 둘이 또 술 친구고. 그 막걸리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그거 이따 먹어봐. 살짝 한 뭐 있어. 되게 우유 같다. 어? 막걸리 한 번도 안 먹어봤어? 그럼 한번 따라줘. 뭐 다 섞어 먹어도 돼? 야 여기서 술 배우는 거 진짜 좋은 거야. 맞아. 맞아. 그래서 이것저것 먹어보고 뭐가 나랑 잘 맞는지. 아마 막걸리가 잘 맞을 거예요. 마클리. 여기 따니? 어머. 자, 시민이 뭐 하나 찾습니다. 마크랑 마클리가 잘 어울린다. 아니, 이런 애를 믿고 어떻게 우는 거지? 근데 나만 믿어 형 했다는 거지. 이건 먹어나 맛만 봐. 이거 너무 섞어 먹으면. 마크, 건배사 또. 마크리 어때? 마크리. 야, 네가 형 거 그래도 끝까지 살려주는구나, 네가. 우리가 있다. 마크리. 마크리. 2018 마크리. 어때? 야, 진짜 궁금하다. 지금 태어나서 막걸리를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야? 약간 맥주보다 더 단 것 같아요. 달지. 달고. 그러니까 지금 맥주 한 잔, 막걸리 한 잔 있으면 뭘 먹겠어? 막걸리? 오! 마클리. 마클리. 왜 이거 마클리. 원래 이상한 거예요? 이상한 거. 아니. 취향 물어보는 거야. 근데 아니, 왠지 보통 순수하다, 왠지 맥주가 진짜. 맥주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마클리를 많이 안 먹으니까 맥주. 아, 진짜요? 오, 마클리. 형 한 잔 따라 줘 그럼. 그래, 형 한 잔 줘. 감사합니다. 오, 이런 두 손으로 따르고 이거는 매니저 형이 가르쳐 준 거야? 이거 그냥 잠깐. 슛! 이거 뭐야? 여기요. 형이 이제 두 손으로 따를 때 자, 자세 교정 들어갑니다. 자세 교정. 자, 자세 교정 들어갑니다. 자세 교정. 오케이. 여기서 이렇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이 옛날에 도포 그거 때문이잖아. 이 쓰레기인데 이거는. 이게 조금 살짝 있어. 너무 좋아. 그래, 근데 크게. 야, 좋아한다는 얘기는 속삭이냐. 아, 속삭였어. 형한테 형 좋아한다. 아, 너무 되게 TV에서 보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사람 같으셨어요. 오, 마크 지금 취한 거 아니죠? 아, 나도 아니. 취할 때는 전형적인 얘기 있잖아요. 뭐 오늘 끝날 때쯤 진짜 마크가 좀 취하더라도 우리 다 이해하자. 아, 그건 당연하죠. 이건 왜냐면 우리가 축하해주는 의미야. 네. 우리 안주를 형 그러면 하나를 시키고 우리 마크가 먹고 싶은 걸로 저 중에서 하나 골라봐. 한번 그 마라샹궈. 아, 마라샹궈. 와, 형 이거 오니까 매운 냄새 확 나잖아. 이거 냄새 장난. 형이 한번 먹여주세요. 어, 그러니까 내가 마크 먹여주려고. 오늘 첫 경험이 많네요. 아. 맛있어. 자, 먹어봐. 맛있어. 자, 먹어봐. 야, 너도 두 손으로 받아야지. 두 손으로. 어때? 심혁, 먹어봐. 그냥 진짜 맛있어. 어, 맛있어? 오. 아, 맛있다. 매력적이다. 그때 도쿄돔에서 콘서트 하실 때 한번 일본에 저희 SM 루키즈로 보러 갔었거든요. 근데 그때 일본이니까 일본어로 막 멘트를 하셨는데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와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. 말의 뜻이? 사람이다. 말의 뜻이? 아 그냥 막 어렸을 때 나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애였는데 이렇게 큰 무대도 할 수 있게 돼서 회사한테 너무 고맙고 뭐 약간 이런 말을 하셨어. 기억나.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. 마크 지금 기분 좋아. 그지? 아, 좀 달라졌나? 아니요. 전혀. 좋아 보여. 은민이랑 형 소주. 소맥으로 하신 건가? 어, 한 잔만 더. 나는 언제? 자, 마크야 이것도 한번 해볼래? 봐봐 어떤지. 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잘 봐. 마크 한번 해봐. 왼손을 꽉 잡고 한 번에 끝을 잡고
한 방에 해야 돼. 오케이. 한 방에. 우와. 오케이. 해봐. 좋은 거 가르친다. 아유. 와, 마크 첫 경험. 지렛대 원리 알지? 지렛대 원리. 잘 되고. 나 진짜 똥손이에요, 근데. 야, 그거는 안 배워도 되는 거야. 똥손 금손 문제가 아니라. 나 진짜 똥손이래요. 이렇게 이렇게. 어, 근데 끝에를 끝에 좀. 나 진짜. 이거 잘 돼야 돼. 어, 그렇지. 바짝 그래서. 할게요. 자, 하나 둘 하나 오케이. 둘 셋. 오케이. 야, 얘. 괜찮아, 괜찮아. 마크? 오케이. 이러면 안 돼. 어. 이렇게. 어, 오케이, 남자답게. 오케이, 아이 갓 잇, 아이 갓 잇. 어, 여기. 아이 갓 잇, 아이 갓 잇. 형, 형이 뚜껑이 딱 돼야 된다. 어, 딱 돼야 된다. 한 방에. 하나, 하나, 둘. 이 뭐라고 자꾸 아, 한번 오케이, 오케이. 그걸 더 올려야 돼. 더 바짝 올려. 왼손을 바짝 올려. 바짝 올리고 좀 숟가락을 위로 잡아. 그렇지. 아. 오케이. 어, 유노 유노. 붙을 때가 있어. 우와! 우와! 됐는데 아까워 그 느낌이야. 아, 하고, 하고 싶어. 아니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그림이 되게 못된 삼촌 세 명이서 삼촌들이 이거 조카 아버지는 안 가르쳐 줘. 아버지는 안 가르쳐 주는데 삼촌들이 생각보다 너무 센데요. 야 숟가락 휜 거 같은데. 숟가락이 폈어요. 진짜 야 옛날 숟가락 아, 거의 다 했네. 거의 다 했네. 미겔란 줄 알았어. 아깝다. 다음에 마크 또 뭐 개인기 또 있다며. 아니요. 나온 김에 뭐 다 하고 가자. 뭐 개인기 있는 거 뭐. 아 너무 진짜 노잼이요. 아니 진짜 끄집어내서 겨우겨우 만들었는데. 우리가 봐주고 딱 보고 여기서 마지막이고 다른 데서는 절대 하지 마.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아니야 이거 좀 더 연습하면 괜찮아. 얘기를 해줄게. 자 트럼펫 소리. 이렇게 트럼펫 소리가 있는데. 오케이. 아 트럼펫. 나 지금 입을 한 거잖아. 해봐 본격적으로 해봐. 사실 이게. 좀만 집중했으면 들려. 전반적으로. 나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. 지금 살짝 들어왔는데. 아 약간 저도 방금 눈치 봤어요. 야 너 진짜 잘 생기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좀 더 연구할게요. 아니에요. 아 그래서 사실 또 하나 있는데 숨긴 건데. 아니요, 감추지 마. 왜냐면 이게 박수 소리를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두 손이어야 소리가 난다. 근데 박수를 그만 한 손으로 해보는 거 어떠냐. 그래서 야 신선하다. 어? 뭐지? 그게 가능해?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한 손. 한 손. 너 진짜 잘생겨서 다행이다. 야! 너 진짜 잘생겨서 다행이다. 야! 야 이건 내가 했어 봐. 선생님. 어? 아 진짜.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난 여기 모토 잘하는지. 야 마크야. 퇴장하러 갔다가 술 한 병 더 먹는 그런 그럼 퀘스트. 그게 지금 이거야. 맛있어? 어 진짜. 야 근데 마크가 진짜 귀엽다. 아, 진짜 귀엽네. 너무 이뻐요. 그래. 야 형들 눈에도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데 누나 눈에는 얼마나 귀엽겠어. 아우 미치죠. 아유 언니 주책이에요. 아유 정말 이뻐서 썼어 친구. 형 마크는 어떻게 SM에 오게 됐... 네 저도 그치? 2012년 이제 사실 그때는 아직 막 공부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삶을 살았었어요. 막 그렇게 오, 막 삶을 살았다는 그러니까. 표현을 하네. 아 그 막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걸 한 번도 막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우연히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거는 글로벌 오디션이 온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한 우연인데 어, 미안한데 다시 한번 발음해줄 수 있어? 글로벌 오디션 멋있었다. 아, 해봐. 글로벌 오디션. 글로벌 오디션. 글로벌 오디션. 글로벌 오디션. 난 계속 해. 왜 노블 오디션, 노블 오디션. 글로벌 오디션. 네. 물론 학교에 좀 충실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필 그날에 학교가 쉬었어요. 와, 근데 그때는 기념일이 아니라 그냥 진짜 우연히 쉬어가지고 이왕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근데 그래서 한 번에? 네 진짜 첫 오디션이었어요. 근데 엄마는 가끔 아 그때 보내지 말았었어야 되네 막 가끔. 왜? 아,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좀 안 그래도 제가 일찍 들어간 거니까 그래도 그래도 20살 정도까지는 제가 뭔지 이해하지. 동엽이 형도 항상 해줬던 얘기가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성공하고 이런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20살 되기 전까지 수학여행도 가보고 친구들이랑 소풍도 가보고 졸업사진도 찍어보고 이런 거를 다 겪고 데뷔하면은 어떨까 이런 걸 진짜 많이 해줬거든. 맞아요. 진짜 왜냐면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잖아. 근데 우리는 다 하고 있는데 너도 어릴 때 데뷔했으니까. 저도 그런 거를 못 느꼈죠.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했거든요.
한국에 와서 좋은 점은 뭐야? 일단 대박인 거는 이제 한국 이제 와이파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. 와! 인터넷. 인터넷 최고. 야, 우리 해외 공연 가면 늘 느끼는 거잖아. 야, 인터넷. 내가 그 외국 사람 한국 오는 프로그램 하잖아. 난리나 난리나 와이파이. 부르자마자 되잖아. 맞아. 와, 진짜 난리나. 와이파이가 열매 캐나 떠 있어 이러면서 막 난리나. 캐나다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아봤었거든요. 근데 지하철은 진짜 제일 잘 돼 있는 거 같아요. 아, 지하철. 특히나 처음 지하철 이제 가보면은 한국은 이게 색깔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. 맞아. 그건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다 찾아갈 수 있는 정도로 진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. 한국 진짜 베스트, 제가 봤을 때 베스트는 그 배달이 진짜 좋아. 아, 배달 잘 되어 있지. 배달이야. 진짜 이거는 배달 무시할 수 없어요. 진짜 무시할 수 없어요. 이거는 잘 돼 있어. 편리에 대한 집에 딱 전화, 그건 진짜 잘 되어 있어. 나중에 크면 알겠지만 대리운전도 진짜 우리나라가. 그래, 우리나라 또 인터넷 쇼핑몰, 인터넷 마켓도 또 잘 되어 있고. 대한민국의 배달의 통이거든 사실. 근데 또 우리나라 장칼국수라고 먹어봤어요? 이게 라면. 근데 그건 있어요. 제가 길거리 가게들 있잖아요. 음식. 그건 진짜 한국 스웩이에요. 한국 스웩. 진짜는 그거는 한국에서 먹는 게 길거리에서 먹어보고 싶다. 저 처음 왔을 때 진짜 그랬었어요. 그렇죠. 진짜 여기 있을 땐 못 느끼는데 해외 나가면 진짜 그런 걸 느끼는 거 많이 없어요. 많이. 야, 우리 창민이가 녹화 진짜 걱정 많이 했잖아. 예. 며칠 지난 주부터. 예, 맞아요. 어때? 다행히도 뭐 동엽이 형님도 그렇고 뭐 희철이 형도 그렇고 뭐 그리고 누나도 형님도 그렇고 다들 너무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제 마크가 굉장히 긴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이것 때문에 술 마시는 리허설을 했을 정도면은 우린 걱정 없는 게 마크의 3종 세트를 봤잖아. 야, 아우 마크야. 아우. 진짜 걱정이 어떻게 나올지. 아니야, 아니야. 아, 굉장히... 어떻게 나올지 걱정할 게 아니라 안 나올지 걱정해. 우리만 보기 아까워. 그리고 만약에 나오면 평생 남을 걱정을 해야 되겠구나. 근데 저도 제대로 먹는 거는 진짜 술이 이분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같이 마시게 돼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나중에 이제 또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한 5년 후, 10년 후에는 거의 호랑이. 아, 형 좀 먹어요. 형 먹어요. 야, 나는 오늘 좀. 아, 형 진짜. 아이, 신사장. 아, 형 한잔 하세요. 아, 형이. 아유, 안 드실 거야. 아, 안 드실 거야. 안 드실 거야. 아, 우리 막잔 하고. 자, 막잔 그럼 우리 NCT 하면은 우리가 2018 한번 해줄까요? 와, 네. 감사합니다. 자, 더 잘 돼. 항상 건강한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어. 그래. 자, 근데 진짜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. 이렇게 방송에서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. 네, 진짜. 저도 좋다. 감사합니다. NCT 2018.